안녕하세요. 조 실장이에요. 회사를 벗어나 공방을 운영한 지는 3개월이 되어가요. 처음 오픈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몇 번 올리고는 공방 오픈 후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세 가지 채널을 모두 운영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가장 어렵던 유튜브를 포기했었는데 며칠 전 럭키드로를 읽고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 다시 결심했어요. 저는 오늘 다시 저희 공방 오픈 스토리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불과 얼마 전 19년차 디자인 실장에서 이 꿈의 공간을 만들기까지 그 과정과 생각들을 공유할게요. 비 오는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었고 공방 오픈 후 생각보다 수업은 끊이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강사반 운영까지 순탄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내가 회사를 나오며 목표한 것이 여기까지인가 생각이 되었어요. 19년 회사 생활 동안 정말 나의 일처럼 모든 열정을 쏟아 몰입했던 때가 있었는데 점점 나의 회사 생활은 즐거움보다는 자리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했고 그 끝이 자이든 타이든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고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공예 쪽에 관심을 가지며 일단 무엇이든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며 라탄 자격증을 준비했고 생각보다 치열했지만 또 생각보다 제가 바치는 열정이 다시 솟아났고 즐거웠어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고 이런저런 상황을 모두 걱정했더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마흔의 글쓰기를 시작해서 문인협회 회장직까지 하신 엄마를 보며 용기를 얻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다행인 행운은 공예에 관심이 있던 언니와 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나누며 적금을 10만원씩 1년 넘게 모아두어 초기 자금을 모았고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자격증을 처음 준비하면서 지금의 모습 그대로로 목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공방을 알아볼 때는 그냥 한번 시장조사 차원으로 보자 한 것이 불이 붙어 틈만 나면 보고 다녔고 또 그것이 좋은 자리를 만나 공방 오픈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어요. 악착같이 예쁘게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마음으로 직접 간 바다 캐릭몬 타일과 유럽 미장 벽 페인팅에 외벽 샤시 페인팅까지 지나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어요. 그렇게 하나씩 준비한 공간은 이만큼 자리를 잡았어요. 공방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들어오는 오픈된 공간을 꿈꾸었어요. 그러나 카페에서 알바 한번 안 해보고 홈카페를 즐긴다는 자부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친구의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조언도 구했지만 비싼 그라인더와 수동 커피 머신 카페와는 조건이 너무 달라서 결국은 온라인 서칭으로 해결했고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라떼가 되는 자동기계를 가정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라떼 맛이 안 나와서 결국 거품기를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품기도 제가 홈카페에서 사용하던 거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거품이 많고 우유 히팅만이 안 되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폼폼 라떼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더 부드럽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방 디스플레이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어요. 8평의 작은 공간을 두 라탄 전문가가 사용하는 데다 카페 기계도 들어와 있다 보니 약간은 조금 더 양보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디자인 실장을 하며 매장 진열 설계도 같이 구성했었어서 매장 윈도우 구성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세상 어떤 경험도 헛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앞치마를 입고 시작해봅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재봉틀로 만들어서 유니폼처럼 입고 있어요. 직접 재봉을 할 수 있는 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워 서로 접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시원한 아이스 라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묵혀둔 개인 작업들을 꺼내 틈틈이 만들고 있어요. 사실 개인 작업을 할 시간이 아주 많진 않아요.
틈틈이 채워주는 원데이 수업들과 준비 시간이 긴 단체 강의, 온라인 주문권들, 또 복습 연구회에서 수업해야 하는 강사반, 다음 학기 외부 강의 준비 등 짬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우리는 인스타 블로그도 이렇게 유튜브도 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꿈꿀 수 있는 힐링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또 두렵다고 늦었다고 시작할 용기가 부족한 분들께 제 경험과 실행했던 팁들을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시작만 하면 꿈은 곧 내 앞에 다가와 있어요. 저도 아직 가야 할 목표가 멀지만 우리 함께 꿈을 키워나가 보아요. 저의 창업 스토리에 궁금한 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스토리에서 저의 모든 것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에게 응원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